일본 키리바스 일장 성령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어머가 하시오니 신령한 주사 받으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여, 진리를 전송하려니다. 생각과 입을 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소서. 아멘. 교동문 에스겔서 15장입니다. 에스겔서 15장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사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항목해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4장 성가입니다. 천지의 주제 여호와 영광을 바랍니다. 아더니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리.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은총을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 참으신 그 사랑 완전히 이루시네. 진리의 영이시 성신의 인도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려 신령한 사랑을 완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완전한 사랑일 때 환호
내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일동 착석하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영광이 크시기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나이다. 법을 세우시고 법을 지키라고 하셨지만은 흙덩어리 아담이 뱀을 이기지 못하여 선악과 먹고 죽었나이다. 그래서 하늘에 참 아담이 와서 아버지 말씀을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렸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심판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것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라고 했지만 순종 못해서 다 잡혀가 죽어 썩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새 언약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이제 주님 다시 올 때 다시 연시대가 되어서 예언서 읽고 들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이 요구하시기를 읽는 자, 듣는 자만 고쳐서 데려간 대상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듣고 잘 읽어서 내 잘못이 확실히 이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무릎 꿇고 머릿속에 회개하고 복종하는 이스라엘 참 남은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유기적해 사오니 각자 고난을 통과해서 일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힘이 약한 것이 서사오니 긍휼 자비를 베푸시고 기계로만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25장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항무할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갈 때에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 가만히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율법을 범하고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 보내서 430년 잡혀가겠어요. 그러면 가슴을 치고 나도 저런 죄를 짓는데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암몬은 뭐냐? 좋다, 좋아, 경사났다. 박수 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중에 암몬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 또 못하네. 그 암몬 손 들어봐. 암몬. 그 수르바벨 손 들어봐. 손 안 들었어? 그 암몬이요. 그래서 암몬은 이방인데, 이방 대표인데 심판하겠다. 무슨 죄 때문에? 예루살렘을 잡혀갈 때 아이고 나도 그런데 하고 울어야 되는데 잘 됐네, 잘 돼서 경사났다 그래서 같이 죽는다. 이게 남의 잘못 보고 박수 치지 마세요. 남의 잘못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암몬이야. 그 암몬 족보가 장식에 나와요. 아브라함을 떠나면 암몬이요. 암몬은 노시의 딸에게서 난 아들이 암몬이요. 뭐? 노시 딸이 둘이죠. 그 왜 떠났어요? 삼촌이 싫어. 축복권,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모르고 조카님이 도망을 가는 거더러, 소동포마로로. 그래서 하나님이 불바람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딸들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예? 신랑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시집간 거냐? 잘났다. 응? 그래서 그거 튼 자식이
암몬 모압이란 말이요. 이런 자식은 저주 자식이요. 자식이다 자식입니까? 씨가 또 빨라야 되지. 아버지가 씨가 돼요? 아니면 이렇게 안 되죠? 그 안에. 요즘 세상은 뒤죽박죽이요. 아무시나 가면 되는 줄 알아. 잡초밭이야? 농사꾼들요. 농사 지을 때 잡초는 뿌리지 않습니다. 바람에 날라가서 지대로 크는 거예요. 잡초 뭔지 알아요? 잡초 본 사람. 잡초도 못 봐? 혹시 우리는 다 잡초야. 그 농부가 그 잡초를 길러요. 나중에 불태워요. 불태워. 똑같은 거예요. 자연 계시는 농사법인데 하나님 농사를 줘요. 이사 19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산업이요. 그 에집트도 아수르도 중앙에 들어오면 기둥이 되면 함께 복을 받아. 그 복받는 재단이 구이사 재단이요. 그 구이사 재단에서 사상에 따르면 암몬입니다. 네? 말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이 재단이 무슨 재단이요? 여기 써놨잖아. 백업당 수강재단. 맞아요? 그 입에서 이게 나가야 돼요. 똑같이. 이 재단의 말하고 내가 하는 내 생각과 내 말이 똑같아야 단체지. 한마디만 틀려도 암몬이야. 잡족이야. 이방이야. 틀어졌어. 그 노시가 삼촌 떠나는 게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구의사 재단을 떠나면 암몬이다 그 말이요. 몸은 와 있어요. 내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요. 떠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혀 싸우는 겁니다. 그 상대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 무장이 안 되면요. 암몬이야. 아세요? 사상, 사상전쟁이죠, 지금. 하나님 몸이 없어서 우리 부러운 거 아니에요. 말씀 무장, 능력 무장, 사랑 무장. 그 3대 무장이 백마탄 용사, 무기, 무기. 자, 아담 하와가 타락했죠? 사다가 먹었어요? 왜 먹었어? 뱀이 먹으라 해요. 먹으라는 거 먹으면 되느냐? 하나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우리 집안은 예언을 가감하면 축복. 재앙이야? 왜 가감합니까? 왜 내가 안 말, 내가 안한 말을 하냐, 이 말이요. 예? 성경 아닌 말을 하냐, 이 말이요. 그게 암몬 사상이요. 떠났어. 몸은 가고 마음은 떠났어. 그래, 입에서 암몬이 나가는 거야. 돌돌돌. 별말 다 나와. 내가 안한말 타더라고요. 예? 그러면 족보를 보고 도대체 암몬이 어떤 놈인가? 창세기 19장 찾아요. 창세기 19장에서 나와요. 30절입니다. 노시 소아래 그 아기를 두루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아래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잘못됐죠? 마귀 사상에 와서 선악과가 꽃이 펴서 아버지하고 결혼하겠대. 딸이. 그런 딸을 그냥 너희들 죽게 이게. 어? 죽게 되죠? 그 죽였다면 아무리 안 나와. 그 살해놔서. 그래서 동침해서. 어? 아버지하고 딸하고 결혼했다니까요. 놀라주더니.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그 선악과가 들어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환경을 보면요, 너무 바보죠? 예? 여기 신문에 보세요. 별게 다 나잖아요.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되게 취한가 봐요. 되게 취해서. 딸이 아버지하고 하룻밤 잤는데도 아버지가 몰랐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죠. 이런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 그래, 아버지는 술에 깨 넘어가서 술꾼이 됐어. 그래서 하룻밤에 자기의 씨를 딸에게 줬어요. 그 딸이 욕하는 겁니다. 딸이 원하는 거예요. 딸이 원해서. 그이 씨는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속에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생각 안 삼성, 나 생각했다. 나 생각이 없다. 그럼 죽었어? 생각을 할 생각을 내 생각이 성경적인지, 세상적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는 세상으로 갔어요. 뱀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짓말 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거짓말 고찰하지?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무슨 얘기다? 시편 있어요? 있어요, 시편 있어. 시편 있다니까요. 116편이지? 확실해. 여러분,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거짓말쟁이를 했단 말이요. 아니요? 아니요? 맞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노시의 딸이 동침을 해서 훌륭한 씨를 낳았어요. 그 씨가 암몬이요. 오늘 좋은 사람도 비슷해. 암몬 사상이야, 사탄 사상이야. 성가 볼때 좋은 사람은 어떻게 봐야 돼? 그 사탄이야, 성신이야? 누가 좋아하냐고. 놔봐. 살짝 나와서 봐봐요. 누가 좋는지. 직접 봐. 그때 본인은 몰라요, 좋은지. 알면 큰일 날 거야. 그래서 34절에,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밤에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청하자 하고. 이 집구석이 마귀 집구석이요. 예? 그런데 예루살렘 옆에 살아.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정통 축복의 집 옆에 암몬 모압도 살, 에돔도 살고 블레셋 다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종 가버려 이 쭉적이들, 이 잡족들을 다 아마겟돈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에스겔 25장의 말씀입니다. 36절에 노시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족속의 조상이요.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딸 둘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는데, 이게 잡족이다. 하나님 버린 것들이다. 그 노스는 왜 삼촌을 떠났을까요? 복에 그는 아브람, 복을 못 봤어요. 뭘 봤어요? 소돔 고모라의 물질, 우유 팔아서 먹고 살고 부자 되려고 소돔으로 갔다 했어요. 갔다 했어요. 응? 보세요. 창세기 13장. 이 아브라함의 목축하는 목자들하고 조카나하고 싸우니까. 그래서 번거로워서 갈라졌어요. 14절에, 노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떠나면 안 돼요. 구의사 떠나면 안 돼요. 근데 떠났어. 왜요? 그래, 버린 사람은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여기 왔다 마서 갔지요. 하나님 보낸 거예요. 하나님 노시를 보낸 거예요. 너는 종말의 교훈이 이렇게, 너 축복의 삼촌을 버리고, 너돈 따라가라. 그래서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이 사방이죠. 아, 오방이요? 동서남북이지? 하늘은 몇 방이요? 하늘은 삼방이야. 성부, 성자, 성신. 도대체 성경 공부를 안 하는가 또? 그 3도 아래 사는 뭐야? 7방이야. 일곱, 일곱. 일곱 명의 역사는 영가육을 다스려 들림받게 하리라. 그래서 법도 일곱 개, 7대 법이야. 이 성경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 가르치는 이 세일 중학교에는 하나님 인해자 있게 받아서라 해서 조치신을 거주고 법을 준 거예요. 7대 법을. 그 권치는 큰일 나는 거예요. 권치는 암몬이야. 알았어요?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가 무슨 법을 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교회 교인이요? 하나님 아브라함 뭐 하겠어? 차돌로 잘라! 뭐? 할례! 그 법이 뭐가? 법이요? 할례법이지. 차돌은 뭐야? 차돌도 법이지? 맞아요? 틀렸어. 차돌은 법이 아니야. 할례가 법이지. 지 따라가요? 할례 받으면 살고 아브라함 죽는다. 그 차돌은 어디 갔는지 차돌 하면 안 돼. 칼로 하지 말고. 양피를 잘라. 차돌은 할례를 도와줘 도구지. 법이 아니요. 아세요? 그와 같이. 노아 때는 무엇을 만들고 홍수피하라고? 방주. 법입니다. 방주. 근데 무지개는 법이 아니요. 왜? 무지개는 봐도 살아, 안 봐도 살아. 아세요? 이 성경 물어보고 함부로 말하지 마요. 무지개가 법이 돼. 누가 가셨어요? 누가? 사탄이가. 그게 암몬이에요. 사사니. 같이 불러요.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에게 있다. 누구한테 있어? 아,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우리가 누군데? 우리 같이 가봐.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누구냐고? 나.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무슨 사상? 7대법의 사상. 예언에 맞춘 사상. 그렇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종을 보내면은 법입니다. 모세가 법입니다. 모세 말안 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간 사람 몇 명이요? 두 명. 다 애굽에 갔어요. 불합격. 오늘 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올라갔는데 13, 14, 두 증인인데 다시 어리 다시 연. 그 1번째가 스룹바벨 재단이요. 그이 재단에서 똑같이 말이 나가야 되지. 너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암몬이요. 섞였어. 오늘까지 학개 스가랴 다니엘 이사야 19장 중앙재단 대로 성경이 세워졌고 우리가 와서 섬기는데 뭐 빠진 게 있어요? 뭐 빠진 게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럼 딴소리 하면 돼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왜 하와가 뱀한테 딴소리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카느라. 왜 헛소리야? 할게안 할게요. 헛소리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 성경 본문대로 할 거요. 내 맘대로 할 거요. 그렇게 힘차게 본문대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암몬은 축복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났어. 노시가. 아브라함의 조카가 노시요. 복된 가정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따라가면 되는데 먹고 살기 불편하다고 떠나갔어. 그래서 술 한잔 먹고 딸하고 동침해서 아들 낳았어. 그 아들이 딸의 아들이요. 아버지 아들이요. 그 답도 없어. 노시가 분명히 딸하고 동침했지요. 그 노과 딸은 부녀가 아니라 같은 촌수가 아니요. 그러면 암몬은 노시의 손자요 아들이요. 답이 없어. 대박. 손녀도 되고 아들도 되고 그게 콩가루 집안이야. 질서가 없어. 촌수가 없어. 알았어요? 더러운 집구석이죠. 그럼 그런 집구석 되면 돼안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은 확실하게 법에 따라서 말씀대로 가자 이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복의 근원인데 왜 조카가 떠났느냐? 숙질간에 세난 문제 어려워서 목축관 이렇게 초장이 적으니까 서로 싸워. 그래서 소돔 고모라 쪽에는 초장이 넓으니까 글로 갔다. 잘 갔다. 답이 잘못 갔다 해야 되지. 잘 갔다. 잘못 갔다. 그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 나는 잘 가고 있다. 나 현재 100% 구의사에서 말씀한다. 손을 들어야 돼, 높이. 손을 들어.
그럼 다시 나는 두문도 빼먹는다. 나는 고친다. 지금 전쟁이요. 큰 전쟁이요. 다니엘 10장에 세일에. 그래서 결혼산 세일 수도원은 2사 19장 중앙지도 아니고 40장 9절에 높은 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다니엘. 근데 다 이단했게. 내가 거기 가서 7년 동안 공부하고 하니 이단 아니요. 성경적이요. 그럼 세리완이가 유대 강좌에서 해결 메뚜기 주먹고 살았는데 이단이가 엘리야 열려. 엘리야 강렬 그래. 사람들은 엘리야를 몰라요. 아멘요. 두분두분 계란탕 사주고 했는데 안 사줘. 계란탕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두분두분 1년에 한 번이라도 엘리야 배고픈데 계란 하나 먹으라고 갖다 주면 좋은데 10년 정도 하나 안 가준다. 그게 엘리야요? 아니야. 그 엘리야 아는 사람 손들어. 난 엘리야 알고 있다. 손들기 부끄러워. 난 엘리야 알고 있다. 손 이렇고 난 엘리야 못 봤다. 못 봤어? 못 봤지. 못 봤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보낼 때에 귀신이 따라가요. 그래서 찔러. 대적해. 믿지 마.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그 세관이 목 잘려 죽었어. 응?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지팡이로. 예?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쳤어요. 애굽이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 믿어. 모세를 안 믿어. 그래서 요단강 못 건너갔어요. 모세가 제스시여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여 영광 받아주소서. 우리 제단이 2사 11장 16절에 모세가 같이 가는 제단이요. 그렇게 마귀가 집중 공격해. 그 마귀 따라가면 될까 안 될까? 그 마귀가 시킨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기록되었으래 이렇게 기록되었으래. 기록되었으래. 내가 하는 말이 어디 기록되는가? 뭐를 하지 마. 마귀한테 넘어가. 예? 그래서 400년을 종살이 마치고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서 총리가 되고 야곱을 인도해서 아브라함이 400년 마치고 나올 때에 모세가 나왔다 이 말이오. 그 모세가 바로 예수란 말이오. 그래서 유월절 양잡아 먹고 피 바르고 살코기는 먹고 뼈는 먹지 말고 이제 종말에 재림주 오실 때 430년 초막절 역사에 남은 거 뼈가 남아있어. 이거 다 먹어야 돼요. 그 뼈 같은 말씀. 우리 몸은 뼈입니다. 사망의 말씀입니다. 선악과 사망에. 그래서 에스겔 30장에 이 마른 뼈더라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 군대, 큰 군대가 됐죠. 육체의 변화, 육체의 구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어요. 남자가 나거든 8일 만에 양피를 베어라. 여자는 해당이 안 돼요. 알았어요? 참 편하다. 여자는 편하다. 근데 왜 양피를 베느냐? 손가락을 베지. 남자의 핵심이 뭐요? 양피요. 그 씨앗이 씨앗. 근데 다 자르면 안 되니까 표시만 해라. 그 요즘 복용 수술이요. 예? 병원에 애가 태어나 남자는 무조건요. 잘라버려. 그 성경법이 아니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복용 수술해줍니다. 공짜로. 그 어른이 들어가면요. 몇만 원 정도 돼야 그 자르려면은 그 애기를 그냥 공짜로 자르는 거예요. 자, 의료 시설이 잘 돼 있어요. 한국에. 세계 최고예요. 그럼 차돌로 양피를 베면요. 그게 잘 잘라질까요? 칼로 해도 잘 안 되는데, 가위로 해도 안 되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 시키기를 차돌로 자르라. 그러지 말고 잘 쓰는 쇠붙이로 칼로 자르면 얼마나 쉽겠어? 우리 생각은 왜 멍청해요? 못 알아듣게 뭐 말인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 것 같아? 알아들어요? 차돌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그 살가죽이 껍데기가 잘라지겠어요? 험집 해봐, 가서. 차돌 주소볼까, 응? 잘 안 잘라져요. 근데 하나 시켰거든요.
그 속에 진짜 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십자가 법이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걸어졌지요? 그때 몇 사람이 죽었어요? 골고다에서. 세 사람. 도둑놈 둘이. 예수님. 같은 십자가요. 그때 달라. 뜻이 달라. 예? 우편 좌편 강도는 자기 십자가야. 제신 십자가. 예수는 내 십자가야. 그게 달라요. 같은 십자가 아니에요. 그 주 예수를 믿어라. 뭐 십자가 믿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입니다. 예?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이 아니에요. 행함도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노병 찾아보면 살아요. 십자가 법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평강도는 믿음을 받아가지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주님 날아올 때요. 나 한 자리 끼워주세요. 부탁했죠? 구원을 요청했어. 예수님, 그래, 좋다. 오늘 너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십자가 달려가지고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낙원이. 감이 잡혀요? 이 진리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돌이 많지만은 할례받을 때 돌은 예수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골로새 1장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사돌이 아니고 예수 할례. 예수가 돌이다. 머리는 돌이다. 머리는 돌이다. 알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할례법은 예수께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마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을 봐도 몰라요.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왜요? 내가 잘나서 똑똑하다 해. 어? 여러분 똑똑해요? 바보요? 바보요! 바보가 맞아요. 모르는 게 바보지. 자, 그러면 시대마다 법을 세운 것은 예수 만나라고 세운 거예요. 목적은 불교는 불경이죠, 불교. 이 사람, 마음에 또 교도. 코란경. 다 경이, 성경이 있어요. 자기 믿는 것이. 근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네? 불교 구원이 있어요? 그 어떤 목사 믿으면 된대, 또. 그게 목사요, 중이요. 큰 중이지. 큰 중이야. 불교의 권위냐 이 말이오. 그리고 후임 목사는 우리는 예수만 믿는데 누구는 뭐 개똥 믿나? 예수 믿지. 그런데 왜 따구시시 개개시시 해장하냐고 하지 말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예수만 믿는데 왜 이방 종교 잡족들 모인 그 대표가 되냐 그 말이오. 하도 감투는 좋게 좋은 것 같아. 앞뒤가 안 맞다니까요. 그럼 잘못된 거 정리하고 그렇잖아요. 불교는 그건 없다 했는데 있다 했는데도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선지시대에 선지들이 맞아 죽었어요. 왜요? 여러분도요 핍박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면류관 받을 핍박인가 저주받을 핍박인가 두 가지요. 암몬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욕했어요. 저주했어요. 예? 얼마나 죄를 맺어서 이렇게 잡혀가는가 바벨론에.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농사지었습니다. 이방은 잡초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야단 안 칩니다. 불탈 건데 뭐. 하나님 백성들은 조금 잘못하면요 뭐 호체도로 때립니다. 그래서 징계가 복이에요. 징계. 응? 징계도 없으면 안 돼요. 이방 사람은 징계가 없어요. 복이 없어요, 이렇게. 고난. 야곱 집에 고난이요. 이사 48장 10절에. 야곱아, 내가 너를 고난의 품에 태켰다. 그 이사 45장에 고레스. 목자 고레스 가는 길이 고난의 풀무.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왜 줬느냐? 거기서 인격장 3대 무장 시켜서 형통하라고. 형통케 하리라. 초막절이야. 형통. 그럼 이사야 15장에 다윗 왕국은 분명히 다윗부터 그 족보가 슬프다 아니에요. 필경 너를 괴롭힌다. 네가 심판 자 같이 목소리가 땅에서 날 것이다. 사람 대접 못 받아. 짓밟혀. 그렇게 41장 14절. 지뢰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 연단시켜서 고난시켜서 타작하게 쓴다는 거요. 하나님 성하신 모략입니다. 그러면은 암몬 족속은 잡족이기 때문에 남을 헐거뜯어요. 따라서 잡족은 헐거뜯는다. 예루살렘은 타락한 아담 후손인데 선택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무리 전해져도 하나님 안 버려요. 야곱을 안 버려요. 왜안 버립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사 41장 8절 했죠. 이스라엘아, 넌 내 것이야. 안 버려. 너는 나를 버릴지라도 난안 버려. 그런데 아무는 그것도 모르고 예루살렘 잡혀간다고 콩짝콩짝 해방하는 거예요. 잘 됐네, 잘 됐어. 이제 예루살렘 우리 게 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준대 누가? 이 땅은 아들한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그럼 이땅 이방 족속들, 이방 국가들, 일곱 머리 열 뿔, 이방 종교들 다 불쌍입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그날이 아마겟돈인데. 그럼 이 지구촌에는 아브라함의 씨만 삽니다. 죽은 자 부활하고 살아있는 변화 받아서 알곡만 사는 새천년 한씩 온다고요. 전쟁시대는 죽적이 없습니다. 처음 알곡도만 갑니다. 그래서 무궁시도 가는 거예요. 많은 씨를 퍼뜨려가지고 별수 모래같이 많이 출생시켜서 하나 농사 지은다고요. 그 농사 잘 지을까 잘못 지을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농사하는 집에서 곡식이요. 그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 시원하라. 땅에서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말씀 지키는 게 복이에요. 그 말씀 지키면 사탄이 가만 안 둬요. 밤낮 참소해요. 예? 그 마귀 참소 받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도 마귀 참소 받아? 마귀는 아니고 내 자신이 마귀는 아니고 남의 말안 하고 듣다 보면은 남의 말도 하고 나도 욕 먹고 그런 거야? 길이 왔다 갔다 한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남의 다시 물어볼게요. 남의 잘못이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안 보이면 말안 해야 되죠? 그때 말한다 이거. 잘못했잖아. 남의 잘못이 안 보인다. 그럼 말안 해야 되잖아요. 그럴까 진짜? 마귀는 간사, 거짓말쟁이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마귀 들어가면 마귀꾼이에요. 누가 마귀꾼 되고 싶어? 그놈이 들어가면 마귀꾼인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성경도 무시하고 법도 건치고 그 마귀요. 마귀가 우리 속에 있어요. 선악과 진리. 속상하지요. 신경질 나지. 응? 죽었으면 좋겠지. 살고 싶어? 그러니까 오늘 이방 족을 하나님이 쓰고는 불태워버린다. 그 이방이 누구냐? 롯의 딸들이다. 족보가. 그래서 누구를 해방하느냐? 아브라함 씨를, 이삭, 야곱, 유다를 해방한다.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맞아 죽어, 이제. 해방받고, 욕먹고, 쫓겨나고, 끌려갔다 돌아오고, 스룹바벨이. 고난이 많아.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벌써 누구야? 130살 갔어. 근데 애굽에 왕을 만났어. 그때 요셉이 총리요. 그 왕이 총리 아빠가 왔다니까 초청해서 칭찬하는데 야곱이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이 날볼때 대단하게 보는데 나는 이 땅에 체하다. 험악한 세월을 130살 살았다. 험악한 세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험악해? 그래서 17년 더 살다가 죽었어요. 147세에. 그 후손들도 이 땅에 사탄의 집에 살 때에
사탄과 공격해. 험악한 세월이야. 말로 못해. 영육 안 해. 예? 그것이 야곱의 도라니까요. 도도 모른다 해. 도가 길이요. 예수가 길이요. 그럼 야곱의 왕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 믿습니까? 그럼 야곱의 집에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에 구유사 지대 놓은 사람이 못 마신다. 못 마신다. 어떤 사람이? 마치면 그대로 믿어야 되지. 뭐가 틀렸는데요. 틀렸는데요. 네가 틀렸다. 하나님이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틀리게 하면 하나님 틀린 거 아니야. 하나님 제대로 믿어요. 하나님은 참신이요. 거짓신이 아니요. 하나님 보낸 종은 언제든지 완전해요. 그럼 잘못하면 두들패. 바벨을 보내고 그 다시 데려와서 회복시킨 것이 스루바벨 역사예요. 그럼 이들이 예루살렘이 마귀 공격받아서 앉은 죄가 없어요. 솔로몬이 지혜자지요. 장가 몇 번 갔어요. 애 죽여야 돼. 아니 기름 붓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 장가를 한번 가면 되지. 천번이 뭐냐고. 창피스럽게. 성경 있어요? 있나고요? 있어요. 그래서 암몬이 옆에서 아이고 꼴까봐 장가는 많이 가니 그래도 또 우상 만들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십계명 범하지. 그렇게 입을 비축할 수도 있어. 옆에서 볼 때에. 예? 그렇죠? 생각해봐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만든 보낸 왕이 우상 섬기지. 장가를 만나러 밥 먹고 장가 한번 가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말하겠어요? 남의 말 하기 쉬운 세상에서. 예루살렘 공격하는 거. 보세요. 3절 다시 봐요. 25장 3절.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암몬을 치락했어요. 하나님이 치락했어요. 뭘 잘못했겠냐? 무슨 일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락했느냐?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혀요. 그럴 때 제3자 암몬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박수를 쳤어요.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항거할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고 잡혀갈 때에 가슴을 쳐야 되는데 옆에서 자기는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박수를 치고 아 좋다 속이 시원하다. 이게 죄요. 여러분도 사주리 당사만 배가 아프지? 그런 말이 있는데 속담에 형제간에 누가 잘 되면 속이 기뻐요 싫어요? 싫지 생각하게 있는데 속이 틀어지지. 따라요. 내가 잘 돼야 되지. 따라해봐. 내가 잘 돼야지. 오늘 왜 네가 잘 되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야 되는데 너는 죽고 내가 산다는 거. 잘못된 거. 그 암몬 사상이야. 암몬은 축복이 없어요. 저주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은 축복이요. 근데 해결 안 하다가 잡혀가 바벨론에. 그럼 암몬도 가슴을 치고 해결해야 되는데 박수쳐 잘했다고. 그것이 심판받을 죄요. 입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입에서 말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한 말 책임을 져요. 책임 못 줄 말 하지 마세요. 책임 못 줄 말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 합니다. 말하고 다 말입니까? 말 같은 말이 말이지. 사람이 다 사람입니까? 사람 된진 거 사람이지. 그냥 분명히 아 좋다 했어. 뭐가 좋아? 하나님 백성이 죄 짓고 잡혀간 게 뭐가 좋아? 가슴 아플 일이지. 여러분도 길 가다 일집에 부자집 불나면 좋다고 박수치지. 아니요? 뭐 감정 있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기쁨이 없어요. 왜? 사탄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은혜 받고 성신 받고 회개하여 마음 청결하면요, 다 불쌍해 보이고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긍휼 자비 내가 받아야 남에게 줄 수 있지. 창세기 3장에 말씀 놓고 싸우는데 뱀과 아담 가정이 실패했어요. 넘어갔어요. 그 마태복음 1장에 제2아담이 왔어요. 그 예수 십자가 이겼어요. 그 형도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라면은 예수님이 보낸 재단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100% 믿어야 돼. 안 믿어지지. 다 믿으면 뭐 벌써 13, 14, 17지. 안 믿어져요. 하나님 예지 예정으로 택한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어져. 예? 내가 50년 목회해서 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왔다 갔다 해. 올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몇 달 될게요? 까버렸어. 그 빌볼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 직분을 다하고 하나님 안 보낸 사람들은 그래 왔다 갔다 해. 밤에 하늘이 갈 때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5절에,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동방, 너를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이 동방사람이 동방고래에서 이래, 파산돼. 그 바벨론이 7신에 끝나면요, 파사시대입니다. 동방시대입니다. 그 동방에서 날 때, 이 모압족속들, 잡족들인데, 다 심판받습니다. 지금 소련이 일곱 조각인데, 푸틴은 여덟 조각이고, 내려오면은, 유다에 내려오면요, 그때 모압은 끝장납니다. 그들이 네 가운데 지인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신라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그 암모는 농사 다 짓고, 젖도 많고, 부산데, 생각밖에 고레스 시대가 온다. 고레스 시대가. 파사 시대. 내가 나팔로 약대에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물 위에 눕는 곳을 삼은 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의 땅을 대하여. 왜 남을 간섭하느냐. 자기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왜 남을 비판하고 헐거뜯고 손뼉을 치며 발을 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멸시한다.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남을 멸시한다. 남을 헐거뜯는다. 이게 모압의 심판받을 죄라요. 즐거워하였나니 7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락을 당하게 하며 하나님 버리겠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손뼉치고 욕하고 비방했다. 그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당한다. 심판.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방 중 열국 중에서 대만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모압의 길 가면 이렇게 망한다는 거 가지 마세요. 네? 모압의 생각이나 모압의 길을 버리라고요. 우리는 예루살렘 길만 가야 돼요. 우리는 마귀를 못 이기지만은 마귀한테 당해도 칠신 회복 있고 돌아온 수륩밥이 있어요. 아담부터 범죄했는데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다 당했는데 사탄이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 약속되어 있어요. 70년을 회복된다. 돌아오리라. 수륩밥이 돌아온다. 그다음 8절은요. 암몬 다음에 모압인데요. 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이게 잘못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선민입니다. 불특자가 아닙니다. 택자입니다. 택자. 그런데 뭐라 됐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 별거 아니세. 잡혀가네. 바벨론 잡혀가네.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핍박받고 멸시받고 짓밟힙니다.
사람이 크면은 대적이 커요. 시험도 많아요. 근데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보내가지고 당신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 거슬려. 얼굴이 탈바로 상해. 기령이라. 잠시 버림받아. 그 고난. 안당하면 누가 알겠어요? 야곱의 험악한 길 알겠어요? 몰라요. 자기도 너무 고난이 많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로 고생만 했다. 그 애굽왕이 알까요? 뭔 소리인지? 자기는 화롭게 사는데, 고난이 모르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애굽이고, 야곱은 고난의 길이고. 고난은 돈 주고도 못 사요. 하나님 줘야 되지.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예시못과 바알본문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하나님 모압에 벌 주겠대. 야곱은 벌 안 주고, 야곱은 430년 종살고고 수르바를 보내서 회복하지만은 모압은 회복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마귀한테 공격받는 야곱의 도, 예루살렘, 430년, 에스겔 4장 5절이죠. 예지파는 몇 년? 390년, 유다는 40년, 합하면 430년 갔다 와야 돼요. 그 길이 험악한 길이에요. 그 속아시면 안 돼요. 따라가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죠. 그래서 모압에 벌을 내리게 돼요. 그 다음 12절은 에돔에 대해서. 에돔은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입니다. 동생입니까? 네 대답 안 한다 이 말이죠. 에돔이 누구 동생이요? 동생은 동생이 야곱이지. 자, 쌍둥이 낳죠. 에서가 야곱. 그런데 에서가 칼을 뽑았어요. 왜? 내가 장자인데. 내 동생놈이 아버지한테 안수받고 도망친다? 내 그냥 둘 것 같아? 그래서 에서는 장자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은요, 칼을 뽑아간대. 야곱을 못 이겨. 왜? 하나님 야곱 하나님인데. 하나님 야곱 하나 못 지킬까? 오늘 하나님은 스룹바벨 하나님이요. 고난이 정통이요. 고난이 없으면 그 속에 거짓말이요. 고난의 풀무가 와야 돼요. 어디서 택했다? 고난의 풀무에서. 그럼 고난의 풀무는 야곱이 아니야. 에서야.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 내가 고난 오는 게 야곱이 확실하다.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읽고 사람들 무장 갖추고 그 수룹밤에 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요? 그럼 나무에서 진액이 내려요? 무슨 진액이? 7명이? 그럼 이사 19장 중앙재단 기둥이 돼야 되는데, 병경이 기둥이 13만 4천이 돼야 되는데, 한 구원자가 와, 거기에. 한 구원자, 보호자. 그 초막이 나타나면은, 애굽 사람들, 저 북쪽 아수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셋이 복을 받아. 알았어요? 그 재단이 우리 재단이라니까. 성경도 갖고 있다고요. 그럼 에돔은,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했어요. 아니, 에서와 야곱은 형제인데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는 에돔의 정권이야. 붉은. 에돔은 붉다는 뜻인데 공산당 붉은 배경이죠. 아, 북한의 9월 9일 날 부지깽이 큰 게 없네요. 작은 부지깽이 집에. 시진핑가 부지깽이요. 예? 이사 몇 장이요? 그것도 모른다. 7장이다. 그래서 세계 누수가 나가요. 그 김정은이는 시진핑이 힘입고 끄덕거려. 부지깽이 두 개가 날뛴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 너 65년에 망해. 그 65년이부터 75년이 되죠. 그 밑에 아까 징조를 줬어요. 뭐요? 성탄절이요. 그 망하는 방법은 아수르가 잡아간대. 핵심이 이사 8장인데 그 이사야가 동침이 아들 나서 이런 게 복잡해. 마엘에서 하사봤어야 그 애가 태어나서 아빠 하기 전에 잡아간대. 그게 몇 년도요? 75년도. 너무 정확한 거야. 징조가 너무 커서 믿기 힘들어.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주전 750년이요. 징조가 천의 아들인데 그 기다려도 안 놓는 거야. 그 700년 후에 천의 마리아가 아들 낳았다고요. 그 성탄절하고 대한민국의 원수 북한이 많은 짐수하고 연결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언이라니까요. 중공이 12억인데 망했어요. 75년도. 북한 망했어요. 누구한테? 소련에게. 아수르 잡아가. 그럼 아수르 망한 징조는 풍년이야. 요즘 뭐 가뭄이 많아서 농사를 안 된다 하는데 안 돼도 괜찮아. 지어놓은 농사 많아. 그러면은 에돔의 세력들은 야곱을 뽑주는 몽둥이요. 그 여러분 많이 결혼을 받았죠. 에서가 왔구나. 에서가 칼을 뽑았구나. 그 내가 때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특별히 사상, 말씀 사상, 신앙 사상, 입 조심하고. 내가 했는 말은 성경에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아람이야 죽었지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잖아. 그거 왜 죽었어요? 먹었다. 먹어서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죽었다니까요. 알파 앞에 종말도 이 예언을 가감한 뭐요? 재앙이요. 가감하면 재앙이다. 그럼 이 예언을 학계에게 조금 있으면 내가 가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뒤집어 버린다. 그때 내가 갈 때에 스룹바벨에게 9월 24일 성전을 지릴라다 했지요? 그거 믿어요? 믿어? 그 밖에서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안 믿어도 난 믿어야 돼? 그 밖에서 주인공이 스룹바벨이죠? 그럼 지대 농사를 마친대? 그 아무 말할 거 없어요. 뭐 맞다 틀렸다 그 자체가 틀린 거야. 맞는 거야. 본문대로 맞는 거야. 그럼 한 사람이 북쪽에서 왔어요. 그분 이레자 목사요. 믿어요? 그분이 예표종이야. 서각 3장에. 응? 근데 해돈에서 또 하나 왔어. 그 순이야. 그 새길 걸 다 새겨서 하루에 제까지 해. 그 순의 사명에 맡겨서 맡겨줬다니까요. 이 성경은 아무나 말하면 안 됩니다. 응? 말할 권리가 없어요. 해도 안 맞아요. 하나님 보낸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다 하는데 왜 옆에서 콩닥콩닥 암몬같이 모아같이 에서가 참 안 된다니. 블레셋 수나마 블레셋. 그 뒤에 보면 15절 블레셋. 블레셋 사람도 옆에서 마성으로 다 심판받아요. 블레셋 대장 골리앗 있죠? 누가 잡았어? 아이씨가. 그렇게 모든 우리 주변의 세력들은 영의 세력들이에요. 그 영의 세력들을 쓰고는 버린다는 거. 그렇게 그런 거짓말 따라가지 말고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이냐 따라가야 돼. 그래서 마태 26장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되도록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가르쳐다 너는 참 안 됐다.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너 네가 나 때문에 태어나서 네 나한테 입 맞췄고 은삼족에 받고 아무것도 못 쓰고 너 자살해 죽지? 참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르치도 필요해서 하나 보낸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도 이 재단에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필요한 사람. 예? 헛소리한 사람. 헛소리. 헛소리! 그 이름을 지켜야 돼. 이름을. 그 귀신은요. 입을 안 지킵니다. 지 말 다 합니다. 틀려도 합니다. 이게 정치는 공산당 정권이에요. 빼부르 CC, 케겐 CC. 잘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가죠? 그거 안 가고 수르바벨 안 따라가면 죽어요. 그럼 바벨이냐 수르바벨이냐 둘로 나눠진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손이 두 개죠? 세 개냐?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여러분 지게, 여러분 집에 지게 있죠? 바지가냐? 알지가냐? 무슨 지게요? 알지가요? 그래서 둘로 나눠져요. 지금은 수르바벨 시대인데, 수르바벨이 하나가 못 되면요, 바벨입니다. 그래서 이방 세력이 아무리 욕을 해도 하나님은 아마겟돈에 싹 청소하고 새 시대합니다. 가을에 가면요, 들판에 곡식도 가라지도 많아요. 그럼 농부는 알곡만 가져가, 알곡만. 그 나머지는 불로 태워버려요. 하나님도 3대 하울 때에 알곡만 가져가. 축제기는 아마겟돈에서 불 태워버려요. 현금 드리겠습니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방망하면 새 힘없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가라.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한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되니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보상을 받으리. 아멘. 광고 말씀. 신복지 집사님이 하여튼 하늘 불러가셨어요. 예, 그러고 계세요.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야곱을 복주시되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주셨나이다. 여러 가지 고난이 많지만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나이다. 범사에 감사하며 자기 사명을 다하고 아담같이 막연 속지 말고 기록한 말씀대로 입의문을 지키고 지리를 지키고 사상을 지키고 남은 야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치제 성격과 가정 후에 하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일관능력 기름부의 역사가 불려온 남녀 종들 심리신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저라.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